묻고 싶은 공개적인 질문을 하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아무도 괜찮아요. 목사님들은 목사님 아무도 괜찮아요.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 하나도 안 하면 재미없는데. 예, 예. 큰 소리, 예, 물어보시. 예. 예, 예. 제가,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못 갔고, 저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학창시절 못 다녔고, 대학시절도 못 다녔고, 대학시절에 성경책을, 대학시절에 한, 그, 교회를, 이쪽이, 마이크 이쪽이 있어요. 이쪽. 예. 예. 한두 번 가고,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대학 시절에 안 다녔고 저는 도상 안창호 선생님 너무 심취해 갖고 그분을 따르고 싶어 갖고 정심을 많이 거기에 죽음 문제가 책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면서도 제가 굉장히 자아가 강해 갖고 그 당시 군대를 갈 때. 그 방위로 빠지라고 명령을 때 무슨 소리냐고 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꽉 치고 갔는데 그 훈련소에서 내가 마음으로 나는 공자를 좋아하고 사사상경을 좋아하고 내가 성형 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방위로 빠지라고 할 때 빠질 건데 내가 마음이 정말 내 자신 안고 땅이 딱 무너지면서 그때 예수 영접 보게 됐고. 근데 굳이 훈련소에 놀라운 것이요. 내가 마음이 무너진 거, 너 성형군자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깐디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돼. 넌 앙크 땅이라고 내가 얼마나 무너지면서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었고, 종이땡 하나 팔아빠 내렸는데 그게 사도신경 주기도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사실이에요. 하나의 은혜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예수 믿고, 자, 또 묻고 싶었어. 또 아무런 말씀. 우리 이 모임에 대해서 지금 비준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좀 예민한 정치 문제도 괜찮아요. 어떤 것도 말하세요. 괜찮으니까. 소통하고 싶어서니까. 예. 마이크 드시. 이런 집회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가 비상긴급기도회 준비위원으로 있는 김영일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가 비상긴급기도회를 시작할 때는 회개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부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 부산 집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16개 기도 제목을 걸었습니다. 예. 그 16개 기도 제목은 상당히 많은 연구와 우리 이제 국가 비상긴급 기도회 준비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16가지 기도 제목을 회계 목록을 뽑았습니다. 네. 그 16개 회계 목록을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 고마워.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안디옥교회 회계 집회에서도 예.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해요. 또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전부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멀리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같이 예, 여러분이 움직이고 저는 사실은 뛸 마당을 만들 많이 하게끔 해야지 제 생각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 예. 아, 좋은 의견이고 또 말씀하시 아무래도 어떻게 예. 좀 가까이 그 저쪽에 이리 예, 나오 이게 와서 해주시오. 와서 여기 마이크 대고 이리 와서 나오시 갖고 말해. 나만 들은 게 아니고 예. 아니 안 들려 있고 내가 귀가 안 이쪽 와 나만 아 예 제가 예배를 헨리아스 들으면서 참 많은 시험을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지금 목사님 여기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생각이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교회 사역자나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이 지금 나라를 정치하는 정치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일 먼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많이 낫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서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거고 전 낫단 말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요? 아니요. 맞다고 생각하죠? 정치인들보다 네. 지금 교회 모든 목회자나 사역자 그리고 교회들이 네. 지금 정치하는 정치인들보다 낫다, 훨씬 우월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제일 먼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신학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학생이지만 저는 이렇게 봐도 그래서 약간 말씀드릴 때도 집회,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집회들 또 국가에서 통제하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대해서 순응하려는 그러한 그 종교인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려는 종교인들하고 이 두 사람의 생각 중에 어떤 부분에서 지금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알았어요. 네. 지금 황교안 장로님이 그 응답받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이 첫째는 목사가 타락됐다, 더불시 변질됐다. 이게 이제 평신도 들을 때는 그분 참 목사 타락했단 말을 미안해서 교회 타락이라고 했는데 우리 목회자 모일 때 솔직히 얘기더라고요. 그 분야는 더블식 한 것이고 왜 정부에서 예배를 폐쇄하는데 원래 이 정부 자체가 처음부터 기독교인 그 100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는 회의가 다 이제 자료가 있어요. 결국은 통일부 장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정부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 김일성 사상 받은 주사파인데 공산주의와 기독교 양립할 수 없다는 거 알죠? 무신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만이 없애면 자기들이 이미 공산화 끝났어요. 근데 계속 막아. 근데 하나님 기도한 게 역사지 막아준 거예요. 인간적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겨우 기도 때문에 살려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란 것이 옛날에는 종교가 정치를 억압했기 때문에 분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종교를 억압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인데 예배 폐쇄해달라는 것은 헌법에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헌법이 없어요. 방해법도 사기법이에요. 왜냐? 다시 말해 집회와 예배는 달라요. 집회는 방해할 수 있어요. 예배의 고유 목적 예배될 때는 헌법에 보장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근데 그걸 무대표로 밀어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까지 모두가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9명의 대표관에서 8명이 주사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장악됐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김성기 장로나 김문수 의사 얘기가 법무장관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산화됐습니다. 그러면 공산화됐다고 아니라고 공산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정부하고 싸우냐? 정부 싸운 것이 공산화에서 기독교 죽이려 해서 북한에 이 나라를 바치려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공산화는 싫죠.
문제는 그거 있어. 그러니까 그 교육이 안 돼서 그런데 그 교육을 다 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김문수나 김승규 장로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하고 국정원장 한 사람이 그런 말 했을 때 거짓말 아닌데 알고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광주 신남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깐난 아이 한 살 두 살 먹은 애는 깡도 무섭까 안 무섭까? 안 무서워요. 웃어요. 모르니까. 이 정부에 또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3천 몇 개 그 법을 다 통과시켰어요. 주민자치법 자체가 인민법이에요. 공수처법도 어떻게 돼? 공수처법 자체가 내가 공수처법 공산법이라고 재판받았어요. 얼마 어려운지 얼마 어려운지 몰라요. 이 싸움. 근데 이걸 안 막으면 끝났는데 우리라도 막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2년 전에 부동산 용을 잡았어요. 그거 좀 신비하지만 우리는 알아. 저는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기고 있는 거, 이기고 있는 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도 참 고맙고 감사하네. 앉아서 그러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저런 분이 앞으로 큰 일꾼 될 분이에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다른 분. 다른 질문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집회에 와서 시간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관계에서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기도원 가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밥 먹고 난 시간 전에 시간 짜투리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주거나 좀 크게 틀어주거나 하여튼 어떤 부분에서 찬양을 좀 틀어주면 기도하실 분은 계속 우리가 통성으로 그냥 각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여기 온 하나 끈지고 간 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학교에 원목을 둔다는 그 부분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지금 차세대 아이들이 원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는 정말 그런 미래에 대해서 기도를 우리가 같이 좀 했으면 구체적인 기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짧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작년부터 아베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아베 정부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옛날에 30년 전에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수출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머리를 좀 수출하게 해달라고 문화를 수출하게 해달라고 알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진짜 우리나라에 문화 수출하게 해줘서 그 시간대에 짜투리 시간을 조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풀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의견인데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한계가 뭡니다. 한 시간 가르쳐갖고요 6일 동안 무신론 강의 다 받아버려요. 진화령 받아버리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아이들 얼마나 컴퓨터 게임들하고 유튜브들하고 한 시간 그래갖고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고3 지내고 나면 대학교 때 전멸이고 대학교 우리나라 대학생 기독교 인구가 불과 뭐 2% 3%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전멸이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요. 주일학교 1,000명 해봐야 고등부가 뭐 100명, 200명 되고 대학부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일학교 옛날 일이고 지금도 아이들도 없고 이렇게 안 나고 심각합니다. 옛날에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학교 다 폐쇄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원목을 만개를 세우기다를 기도를 하고 항상 하는데 제가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큰 교회에 돈이 있어야 된 게 아니에요. 국회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저는 황교안 장로가 그래도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 그분이 음성 듣고 저의 기대를 걸고 정말 참 때로는 이렇게 그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저 양반 대통령한테 얼마나 좋을까. 정말 기도를 해요.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모임이 돼야지. 근데 이번에 4강이 떨어졌는데 뭐이 되겠냐 그래.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시면 되겠지. 언제 될지 모르겠고
예, 그러나 그분이 나 후보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시키면 된다. 하나님의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게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민족운동이라 그래. 그날 5시간 반을 기도시켜요. 한 번은 그렇게 시켜버려 그냥. 아, 그렇게 기도시킬 때는 진짜 잠도 안 하고 성령이 사로잡힌 기도인데 새벽에 딱 응답 줘요. 민족운동해라. 그 다음에 좌파 우파 싸우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약속 하나 있어요. 그거 내가 공개하면 이제 공격받을 것 같은데 안 알아. 그대로 되면 되죠. 저한테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되면 되죠. 그러면 이 나라 바꿔야 되거든요. 학교부터 바꿔야 되고 교육기관 바꿔야 되고 완전히 종교지 모든 우리나라 공산화 썩어버렸어요. 정신이 다 썩었고 모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원하냐면 지금 자유 대한민국 그 사랑 정의 실천 연대 이 박원영 목사가 지금 같이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이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집회도 그렇게 오고 쭉 하는데 문제는 저를 하나님 쓰신다겠지만 제가 그만한 큰 교회도 아니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를 쓰신다 하면 저는 목사는 목사잖아요. 제가 지금 출판사 했잖아요. 이번에 내일까지 이제 5번 강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튜브는 모든 걸 써서 정말 저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면 지금 이번에 그 강의 듣고 전부 정말 인터넷에 책 본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자랑 같지만 여기 딱딱 이건데 근데 이것이 정말로 한국 그게 나를 인정해 주 그게 인정이 된다면 오케이에서 인정해 주면 세미나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부산 반대 집회를 설교를 했을 때 천사가 떴는데 그때 친구 목사가 루트라고 했고 지금 성자산 기도 원장 대신 최양자원 사님이 만났는데 막 기도하더니 그냥 다 알아봤죠. 천사가 떴고 나한테 뭘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뭘 줬대. 그걸 내가 이제 공개 그때는 그 뭐라고 하냐면 좀 신비한 얘기인데 목사의 장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그 말 하나님 저를 목사의 장으로 좀 세워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럴 능력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목회자를 가르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누가 나를 따르겠어요. 바쁜 시대에. 정말 그러면 그런 능력 주시고 저는 정치할 수도 없고 목사의 장이라고 하나님 쓰셨다면 왜냐하면 부산 반대비교 설교 그때 굉장히 큰 역사 우리 조합용사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하나님 봐줬다고 그렇게 조합용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도 그래요. 2년 전에 금성에서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주고 북한 막아주겠다 약속을 나는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를 준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목회자 얼마나 다 머리가 크고 온데 정말 듣겠어요. 따라줘야지. 자, 만일에 이번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이제 12월 둘째 주간에 또 할 거예요. 마침 그 주간에 안희암 목사가 저녁 집회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밤에 그분이 하고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말씀을 총리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1월 둘째 주만 계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야 정말 안 되고 가서 다시 힘을 합하자. 그래서 여기서 불처럼이라는 불길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으로나 목회자를 깨우면 왜냐하면 황교안장도 첫째가 목사 타락이거든요. 목사 타락은 뭐니까 영성이 죽었어요. 말씀도 몰라 기도도 안 해 불도 없어 응답도 없어 지성소도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성소 어떻게 뭐 들어간 거 번제 들어가냐 말로 듣냐고 그 길이 이리에서 광야 울른 이렇게 있다. 이 논리가 쭉 성경적인 해석해 줘야지 일반 목사들이 아 맞아 성경 갖고 해석이면 맞고 이해가 된다면 그게 제가 맞아 된다면 목회자들을 깨우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깨우고 죽어있는 신앙들 깨우고 변화만 돼갖고 만일에 이 예배당에 지금 1,000명 2,000명 가득 찼다 그러면 이제 불이 타지요. 왜냐하면 회개가 돼야 되니까. 뭐 교회자가 그냥 한번 가서 안 됩니다.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해도 될 뿐만 아니고 그게 제가
제 책을 나는 죄송하지만 읽어보라고 또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지금 여기까지는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너무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소중한 멤버들이에요. 멤버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나는 몰라요. 감동으로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따라줘서 이만큼 됐고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해요. 난 내 설교 쭉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러면 설교 아주 욕심만 해도 길게 해요. 가버리면 끝나. 근데 아 순간 내가 바꿨어요. 대화를 하자. 내 마음 같이 호흡 맞추자. 하나 되자. 하나 돼야 되거든. 이 일이 되려면 멀리서 관망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의식만 갖고 내가 담임 목사라 입장이고 이건 내 개인이 아니잖아. 나라 살리기 운동이 나라 살리기 운동이 뭐냐고. 회개인데 뭘 회개를 해. 회개 잘못해. 목회자가 본인 자세를 목사답게 행동하지 모든 것부터 바꾸어. 주님은 영원 사랑이고 성령의 불이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내가 예를 들잖아요. 야, 거지를 대접해드니 열쇠나 줬다. 꿈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게 천국 열쇠는 열쇠는 그 거지인 예수님인데 예수님 저렇게 작은 양은 나한테 한 것이라 했잖아요. 사실 성경 실제는 못해. 그러면 1,000원짜리 넣었어. 1,000원짜리 넣었으면 나 불합격이요. 영실이면 다시 넣고 5,000원짜리 냈다는 것 때문에 합격이 된 거예요. 영테스트를 안 맞아요. 이게 흉내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랑이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 두 명을 개척했기 때문에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같이 형제로 부딪히고 대화하고 같이 울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하자 하자 같이 몸을 부딪히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주님이 이 나라 바꿀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가지고 한마음 됩시다. 할렐루야. 아. 또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이번 비상 국가를 위한 기도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저도 한 40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제 목회의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목사님도 역시 책을 보아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사역해 오셨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승리하시고 또 앞으로도 담대하게 이제 나아가시게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도 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크게 역사하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신 바가 많이 있으실 텐데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비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주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생각 안 해요. 주의 음성 듣는 뭐 세미나 유튜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난 부러워요.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말해서 못 들어요. 못 들어. 단지 뭐냐면 그저 징징 짜요. 그리고 많이 엎드려 있어요.
시간 난 대로 무릎 꿇어 막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 주님이 저한테 얘기를 꿈으로 말을 해요. 꿈으로. 그리고 인치도 교훈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냥 말씀 듣던데 나는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해 하더라고. 사랑. 얼마나 사랑하냐. 뭐 충성해요. 그리고 정말 연약한 자를 네가 사랑하냐고 꼭 물어봐요. 꼭 그 테스팅 하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사랑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거지를 깨어나주는 모습 그 점수를 매기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한국에 있는 목사들 40명, 50명 모았다 그러더라고. 한 교실이에요. 한 교실. 그러면서 점수를 다 매겨요. 매기더니 네 점수는 책에 나와요. 91.4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다른 목사님 얼마쯤 이렇게 되는 게 80점 돼. 놀랬네. 4,50명에서 우리나라 목회자가 30만이 될 건데 그거 나는 그 안에 또 든지도 몰라. 내부에서 뭐 하나 네가 50등 안 되겠다. 그 우리 교회 우리나라 50등 안 돼요. 근데 네, 나는 믿어요. 그 다른 목사님 보면 80점대가 또 있네. 그럼 뭐 몇 점이 있는 그 1등이 누구나 말하는더라고. 근데 그때 그 두 번째 또 그 그렇게 하더니 몇 점 부족하다. 우리 세 번째 이제 봐줬다. 근데 그 세 번째 점수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봐줬다. 그리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난 그걸 그냥 믿거든요. 근데 수많은 것이 있어요. 완전하라, 진실이다. 계속 그러는데 그럼 내가 솔직히 나를 볼 때 그 점수가 안 나와요. 정말로 나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왜 나서실까? 딱 하나. 광주고 의식 구조가 더우시 싸울 때 더우시 갖고 밤새 절회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네가 절회한다고 이게 될 문제냐고. 근데 왜 속이 상하니까 뭐 막 하고 민족은 이런 그 많은 것들 보셨을 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만 용서고 들으시 루터라고 한 아, 루터 모세 그제 양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그분이 나한테 1분 전 우리 교회 잠비인데 나보다 루터래. 아, 그 성자상 기둥 그냥 봐요. 나한테 외로운 모세야 막 그때는 나 그분 말 못 알아듣고 그 오락이 안 가서 그 다음에 나는 그 가고 싶지 않아요. 뭐 나한테 외로운 모세라고 막 울어. 외로운 모세야. 근데 저한테 모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진짜. 근데 내가 한번 음성인데 어떻게 오냐면 왜냐하면 제가 그것이 한 7, 8년 돼요. 모세 얘기 들은지. 근데 그동안 우리에게 한 번 말 안 했어. 모세 얘기한다고 모세 되냐고 이게. 나만 받았죠. 근데 확실히 믿어요. 그냥 정확히 왜 믿을 수밖에 없냐면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중앙 밑에는 모세 위에는 누구? 바로 너다 그래 주님이. 그래서 깜짝 놀랐고 깨갖고 주님 내가 어떻게 모세 되겠습니까?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열 가지 기적을 행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모세인데 어떻게 내가 모세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다음날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꿈을 이틀 연속 꾼다는 것이 내 마음도 못 꾸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을 믿어줘요. 맞겠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모세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뜻일까 생각하니까 내가 처음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뜻인데 그뭐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선택인데 DNA가 그런 거 있을까? 나한테? 무슨 기질이 있을까? 근데 저는 뭐 하나를 끈질긴 게 있어요. 막 죽고 나서 끝장 밥으로 그럼 못 깼는데 막 철화를 하든 금식을 하든 막 해야 돼. 근데 제 가슴 속에는 주님 사랑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 성경을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만약 그게 이렇게 됐다면 정말 동생 박영문 장로 관계 쭈든 게 아, 그렇게 했구나. 지금 저를 아는 그 선교사님이 아주 영맡이 뭐 이사 49장 하면서 숨겨졌댔나 보다. 마감 화살이다.
아들이다. 숨겨졌다. 그러니까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뭐 빚도 못 빼고 이렇게 엎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수많은 것들이 이석희 목사 그 부산 그 반대 집회일 때요. 그 백수고 안에 그냥 와요. 뛰어들어가고 얘기하라! 하고 맞아가지고 병신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 대한당 총재예요. 그분이. 그분 영성이 어느, 우리 나보다 더 넣더라고요. 3일 동안 눈 속에서 기도하고 영이 열리고 전부 다 봐. 저를 1년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르바벨 되고 싶어요. 목사님 수르바벨이래요. 그래요. 왜 내가 수르바벨이에요? 목사님 수르바벨이에요. 그러면 이단 같은, 내가 그래도 이상하지. 나는 모세 받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수르바벨 되고 싶습니다. 이 나라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호사 대장 수르바벨 성전이었는데, 이왕 내가 얘기했어.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에 그 얘기를, 그분이 이미 전체 우리 교회에 얘기했어요. 아, 수르바벨 얼마나 좋습니까? 총독이 돼갖고 유대인 장악하고 수르바벨 성전 짓고 권세, 아까 만 개 학교 교회 세우 수르바벨 대하야 세우지 뭐 목사가 도움을 거십니까? 안 돼요.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수르바벨은 총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나를 좀 써주세요. 이왕 제가 이제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화상을 있기 때문에 안 무섭고 당당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우리나라 못 살으니까. 그래서 이 황교안 그냥 봐이 나한테 전화오고 나한테 연락오고 기다릴까? 응답 받았다는데 얼마나 어렵죠. 알고 있다는데. 근데 그 장르 밑에 기도 팀들이 있어요. 여자 장르 한번 찾아왔어. 나를 만나러 봐. 그래서 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전화로 오면 곤란하다고 도청한다고 직접 오셔. 괜찮아요, 나는. 내가 정부에서 별것도 아니고 나 같은 관심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런 장면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 봐야 지금 역사로 보고 제가 설교 100번 철편을 봐야 여러분 와 닿지 않는데 여러분 같이 형제가 된다고 하면 하거든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분이 참 나이 드셔갖고 사실 목회하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무도 잠자거든요. 나이 들어서 멀리 가고 나부터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내 집단하기야. 나는 여분데 여기 와서 이렇게 듣는 자체가 제가 막상 목회 세미나 처음이거든 이번에가 지금 전 광고 한번 부딪혀 본 거예요. 그냥 밀고 저는 이번에 만 개 폐쇄됐다니까 마음이 아파요. 주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라면 저 개인 면담 해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말하지 말고 다시 하면 되죠. 뭐 제가 돈 있어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제가 무조건 돈 대주면 지금 싫어요. 네가 안 하면 다 되라 이놈아. 나는 기도해주고 말씀 보고 저도 돈 뚝딱 안 줘요. 근데 길이 열어주시고 또 물질도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신령한 자가 못 돼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만일에 제가 목에 힘주면 너도 죽어. 왜냐하면 저는 눈물고 제가 2007년도 2006년도에 우리 교인 숫자가 지금 몇 배일까? 엄청났어요. 그때는 새벽 예배 500명까지 모였어요. 지금 뭐냐고 다 받아놨는데 지금. 근데 그걸로 많이 발전 많이 배웠어요. 그건 몇 년입니까? 지금 15년 전하고 지금 상황 보면 근데 어떻게 해 지금. 근데 저는 큰 교회 적은 게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하더라도 난 최선 다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이미 이렇게 교회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짜로. 그리고 가까이 있는 못 떴는데 먼 데서 그러면 제가 이제 유튜브 떴고 4년 전에 유튜브 떴다는데 나 노트 적어놓고 놀래서 와 그대로 맞구나. 나 이석희 목사님 정말 존경 다른 그 모든 분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들었다는데 그 저는 좋죠. 모세 수르바벨 이 나라 살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기적이 하나 났어요. 대구에 그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집에 그분이 잠깐 나돌래. 그래가지고 9월 7일부터 16일까지 금식을 하세요. 17일이면 하나님이 얼굴 돌린다는데 17일날 검찰청에서 무혐의. 난 놀랬네 진짜. 10일 금식을 나는 5일밖에 못하고 3일하고 하루하루 쉬었어요. 우리 성도를 함께 시키는데 그건 방역법 위반이면 1년이야 징역이요. 두 가지 내가 예배에 돼갖고 방역 1년 징역에다가 변호사를 안 된대요. 절대 대법관 출신 장님한테 안 돼요. 그 어쩌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넣을 수 있어요 나를 감옥에. 그렇게 나를 미우는데. 근데 10일 금식 끝나 7월 9월 17일 날 검사에 내려가는데 무혐의.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것도 9월 17일 그때부터 김학준 목사라고. 김학준 목사 알아요? 대구 김학준 목사 대단한 분이더라고.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9월 10일 금식하고 9월 17일이면 하나님 얼굴 돌린대 그러더니 9월 17일 날 무혐의? 우연이겠어요? 만일에 그거 안 되면 내가 정부에 잡혀버리거든요. 어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해도 시에서요. 멀리 보고 있어요. 하도 질려갖고 싸우니까. 지금 말 안 들어. 계속 오니까. 저기서 왕이 되기도 골치 아파갖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이죠. 하나님도 능력이 있거든요. 아무리 잡아내려고 못 잡았는데 막더라고. 저 금식하고 나니까. 하루도 안 달리고 그게 꾸민 것 같죠. 사실이에요.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고 지금 넣어보고 싶었는데 못 넣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번만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예, 저 뒤에. 예, 마이크 저 뒤에. 예. 예.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하면 더 좋겠어요. 예. 네, 정인혜 목사입니다. 예,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모인 분들이 이 숫자가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이상 하시는 분. 제가 사실 뭐 귀가 안 좋고 잘 안 들리고 이 나오셔야 되면 좋거든요. 있나 그 마이크 안 좋아. 이 빨리 나오실래. 제가 정확히 알아들어야 대답 못 해보면 안 되니까. 여기 마이크. 여기 나오시. 여기 마이크가 되셔야 돼. 전체 알아들으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나올 마음은 전혀 없고 손도 들고 싶은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지고 이름 나가는 거 원치 않고요.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귀한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이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이상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대표로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시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계시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다하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세계로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집회를 기도회를 참석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왔는데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 목회자 세미나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목사님께서 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저도 올 때 기도하고 오고 싶고 준비하고 오고 싶어서 이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기로 교회에서 진행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 참고를 조금 하실 마음이 있으신지 그거 여쭙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시대니만큼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능력도 다 받아야 되지만 이 시대에 맞는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무기를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특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장 지내신 김승규 장로님 같으신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정보가 제일 많으시고요. 또 함시영 박사님이라고 카톨릭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20년 정도 제일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제가 이제 볼 때는 카톨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웃 사촌간이다 기독교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미나를 목사님께서 해 주실 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시대에 맞는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는 이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것을 능력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좀 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이제 먼저 그런 분들을 접촉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고 그 제가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약속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방향도 제가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도 원래 제가 설교가 있어요. 근데 감동이 바꿨어요. 그러면 저녁이니까 편하게 간증으로 대화를 해야지. 딱딱한 얘기만 계속 칠판 갖고 지쳐요. 그 내가 이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감동이 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설교 얘들은 못했어요. 이제 분위기 이렇게 까고 순간 또 많이 바꿔줘요. 대화식으로 네 소리 줄여. 그리고 물어봐. 들어. 분위기 좋죠.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니까, 한번 가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서는 잘못 가요. 이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 맞고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오면 얘기 받을게요 하고. 그리고 저는 인간적으로 누구 얼굴 봐고 저분 세워야지 안 해요. 안 해요. 예, 배려부로 전체 분위기를. 그래서 낯을 보고 세우고 그러면 이제 사람 모임인데 뭐 조직이 되고. 근데 장황하게 순서를 해놓고는 속은 없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중요한 것이 저희에서 기도 이것을 이 모임 자체가 어떤 조직으로 가면 안 돼요. 조직으로 조직이 필요하지만 생명체, 공동체, 몸으로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프란시스 생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한번 금식을 전체해요. 금식은 내 한 형제가 못해, 울어 막, 못하니까, 풀어. 먹어라, 다 먹어라. 거기 안 매해버려요. 원체 금식 매체 하는 게 중요하고, 울고 있으면 다 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원칙에 꽉 정하면 융통성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원칙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정말 주님 뭘 기뻐할까? 지금도 교회를 뭘 기뻐할까? 뭘 어떻게 하기 원할까? 날마다 영적 민감을 하고 일을 쓰고 마음의 감동이 오고 생각해 보거든요. 아까 음성 듣는데 음성은 주님 일방적으로 많이 하셔요. 그러면 일방 적어놓은 거, 꿈노트가 몇 군데, 이게. 너무 많이 적어갖고 모르겠어. 이거 어디 이런 것도 받았나? 뭐였나? 근데, 이게 됐네? 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 양인데 하여튼 금식하고 철회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삶 자체가 제가 사정 내 방이 있어요. 아주 편해요. 그래갖고 30년 40년 전부터 아예 교회 살아. 진짜 엎드려 살아요. 얼마나 열정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고 한참 올 때는 그때 새벽 4시 반 인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 12시 예배 인도해. 0시 예배. 그럼 일주일에 14번이에요. 근데 언제가 어렵냐. 토요일 밤 철회해 봐요. 토요일 밤 12시 철회하고 주일날 새벽 4시 반하고 7시 예배 드려. 그리고 1, 2, 3부, 4부 지성전 밤 예배 딱 끝나고 나면 10시요. 주일 밤 예배 끝나 10시 끝나고 지쳤죠? 12시 무릎 꿇어 예배 드려. 근데 그렇게 견뎌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주일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또 저기 대구 어디 교도소 간다고 밤에 주일 밤 끝나고 10시 7시간 타고 가. 오전 오라 하더라고. 그 교도소 그 청송 교도소 어디 큰 데 있잖아. 똑같아서 교도소를 가면 그 많은 사람. 근데 이상하게 설교하면 80% 영접이 되면 막 일어나. 막 그 재미로 막 어떻게 해. 논사훈련에서 그만데 80% 일어나요. 훈련에서 4,000명 되면 논사훈련에서 가가지고 설교하면 이 칠판 그때 200만원짜리 이거 설교 한 번하고 200만원짜리 칠판을 하고 그리고 버렸네. 한 면 설교를 하고 200, 칠판 사갖고 들어갔다니까. 훈련에서 제 마음은 중국을 가더라도 막 맞아. 내 마음은 내 가슴 막 불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가슴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바쳐버릴까 어떻게 할까 내 가슴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내 책 그대로요. 근데 행복했고 기뻤고 감사했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능력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 같은 게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감사해요. 감사해. 그러니까 음성을 들려지고 보여주고 깨달아지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 지고 주님의 심장이냐 주님의 심장이냐 주님을 울어봤냐 주님 우시거든요. 너무 주님이 좋아갖고 막 여기 혼자서 난리가 나지. 막 아까 구름기둥 불기둥 그 체험 제한도 있거든요. 한 몇 분 동안 막 눈에 바리바리바리바리 오만 진동이 나고 쉬어잖아. 근데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막, 여기 그런 게 불기 됐으니까 저녁에 몰려 앉아 있어봐. 진짜로 괜찮아. 저는요 행복해요. 행복해.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제가 워낙 뭐 잘난 거 똑똑한 것도 없잖아요. 난 알아. 나를 알아. 그러니까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려지고 나는 많이 못 들어요. 그냥 가까워요. 뭘 몰라.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만 할지 알지 못하느라. 무슨 일만 알지 못하는데 바울도 모르고 갔더라고. 주 예수께 사명 때문에 목숨을 그러니까 사명으로 그냥 가는데 실질적으로 프란시스 손양호 목사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고 그 사랑이 없어요. 그게 광나 고민을 또 가짜야. 맨날 성도 진짜 울어주냐 사랑하냐. 내가 진짜 먹기 잘하면 하는 거 아니면 다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갖고 찾아가고 자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도 안 되고 자녀 해결도 못 되고 벌벌. 근데 나는 막 벙벙 들고 앉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 주면 되고 남편들 다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전전 긍긍이에요. 지금 사실 너무 이 코로나 또 코로나 전에 백신 맞으면 안 되는데 그거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해도 또 맞고 이제 큰일 나고 백신이죠. 백신 맞으면 안 되는 거 책 있어요. 갖고 나가세요. 이 정부가 이렇게 백신 맞고 16만 명 죽었다는데 이놈의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목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때가 벌써 다 가까웠나 생각하고 막 전전긍긍이에요. 정말 여기서 우리 하나 돼서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룹시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 예. 자, 물어보시죠 또.
예, 예. 앞에 나오시죠, 나오시죠.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좀 목사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향이 원래 군산이라서 지난번에 다 아시는 오지성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 군산에서 정말 애국 활동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미군 부대 집회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군산이라 4살 때 떠나서 한 50년 만에 다시 군산 고향을 갔는데 오지성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군산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그 얘기를 별 의미 있게 생각 안 하고 다시 서울 가서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 이재명을 지지했을까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층 목사가 이재명 지지선을 했더라고요. 전북에 있는 참 교회 이름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전라북도 기독교 역사 연구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검색을 하니까 교회 이름도 나오고 신문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니까 부목사가 전화를 받는지 사무원 남자 전화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게 신문에 나온 게 있는데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무원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라도라고 또 속된 말로 뭐 좀 안 좋은 말로 뭐 여러 말을 쓰잖아요. 참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어떻든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었는데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은 다 이기는데 오직 전라도에서만은 이재명이가 좀 앞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좀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답을 못 줘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광주에서 깨어있는 목사들이 정치 설교면 싹 나가버려요. 목포 제일 큰 교회, 광주 제일 큰 교회도 딱 방법이 없어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인데 그 악한 영들 싸움이에요. 역한 영들, 주사판 영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이게 답도 없어요. 근데 단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 나부터서도 왜냐하면 아무리 여자분들 믿음 좋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들 청년들부터가 의식이 달라요. 청년 생각자죠. 자기 남편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 난리가 나죠. 그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대세가 있어요. 흐름이 야, 낙엽이 막 바람 이쪽으로 불면 아무리 빗자리 싫어도 못 분위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불행아, 얼마나 속이 내가요. 별 유튜브 다지 막상 막 김대중이가 원작부터 만들었다. 김대중 왕이 뽑았다. 막 그까 막 뛰고 나를 막 마지막으로 싸우려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봉기 TV가 가고 막 하고 막 김문수 TV 가고 뭐잖아요. 우리 청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나간다고. 황교안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쌍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이 바탕이, 사단과 채워주고, 얼마나
말하게 강하게 공격하는데 4년 전에 꿈이 세 군데서 공격해갖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 꼭 그 물에 빠져버리더라고. 근데 가까이 있는 곳인데 먼 뒤 있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한다 그 말만 해요. 도와준단 말도 없고. 4년 전에 그걸 내가 왜 지금 그때 4년 전에 우리 교회 가득 찼어요. 이제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그것도 여러 노트에 딱 봤거든요. 원래 꿈노트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일반 노트인데 이번에 이제 집회 준비하고 새 노트 갖고 하려야 되다가 새 노트에서 뽑았더니 그걸 보니까 두 장이 나와요. 이 노트를 안 갖고 왔는데 아 내가 놀 아니 지금 보게 만들어요. 야, 정말로.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고 그거 회복이 어떻게 될까? 다른 답이 없어요. 근데 최후에 나는 확신한 것이 우리가 황교안장로 네 가지고 기도 운동하고 전부 하잖아요. 그럼 이겨요.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하면 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난 그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오늘 저녁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분이 저런 분이 아유 여기 오시면 애국자들이요 지금. 그리고 그냥 스쳐가지 않고 그런 목사 찾아가고 그런 대화해갖고 오늘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분 다 대단한 분들이죠 지금. 네 오늘 나는 그냥 가보면 몰라요 지금 누가 누군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있으면서도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 발표를 안 해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 그래요. 많이 알아도 여기 나와서 말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우리 형제 자매 됩시다. 형제 자매 되면 다음에 오실 때 이번에 내일 이번에 제 책을 그냥 드리고 내 책 필요하면 몇 권 드릴게. 그리고 WC 반대 책자 조금 소책자 있어요. 지금 큰 책 잘 안 읽으니까 그 책이라도 마음대로 갖고 와서 뿌려. 그래갖고 다음 12월 둘째 주 다음에는 오후 2시 뭐 해야 되겠어. 올해를 열심히 너무 빨라. 12월 둘째 주 오후 2시 집회를 할 때 몇 분씩 모셔오면 돼버려요.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이거 띄워줘. 그렇게 해갖고 많이 오잖아요. 그걸 가득 차잖아요. 그럼 일단 언론이 와요. 유튜브 와요. 그 제가 말을 하면 들어요. 지금 문제는 한국계 망하게 산 세 사람이요. 알아, 큰 게. 그 중에 서 씨가 들어갔잖아요. 너무 많이. 그래갖고 무조건 물 끓여갖고 무조건 그러니까 입에 다 죽어버리고 만개 배치되버렸잖아요. 몰라 무릎 끓이냐고. 안 겠네. 무릎 끓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왜 묶어 안 되거든요. 그, 이제, 그때 관계에서 유일하게 싸우다가 막 재판받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청에 불러가갖고 재판받으면 별로 뭐 얘기 다 해요. 근데 왜 그럴까? 그 문제는, 이제, 문제는 총의 노예가 못 해버린 그 정치판들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꾼들이 모여서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여서 기도한 그 힘, 파워, 성리 역사야 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떤 루트가 개혁의 루트만 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한국에 움직일 수가 있죠. 움직일 수 있죠. 문제는 목회자들이 저를 따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섬김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신학생 눈물을 닦아 개척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이고 저에게 재정이 된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 여기 천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저에게 민족운동을 하면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하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수룩바위 모세를 한다면 하나님 이룰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문제는 이 숫자라도 하나만 대준다면 다음에 모일 때 말아요. 그래갖고 가득 찼다? 물론 제가 성령을 진정을 해야죠. 해야죠. 왜냐하면 사냐 죽냐 싸움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불꽃에 의해서 회복되면 어느 시대나 다윗 하나, 여호수아 하나,
엘리 하나, 모세 하나, 그 시대 한 사람의 영성을 통해 이루지 교단 통해서 정부도 이루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이번에 예레미야 5장 그거 한 사람이 나가, 저는 그 상상도 안 했고 그 설교 올 때, 아니, 한 사람만 있으면, 공의와 정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성을 사한다? 하나님 수준인데 어떻게 한 사람 없는가? 한 사람 원하는 사람, 어느 정도 원하는, 전혀 나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고. 그 한 사람이라고 울면서 찾아오면서 그때 내가 전율이 와가지고, 제가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공사 하나를 막, 그래, 막을 수는 있고, 하나님 공사를 시켜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막을 수 있겠구나, 그 희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을 자면을 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 저는 믿어져요. 왜? 저한테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이제 내년 3월 대선 저번에 끝나버린데, 근데 어떻게 할까? 방법도 길도 없는데. 근데 주님이, 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잘나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3만 명 선교사. 끝납니다. 세계에서 선교사 우리 하늘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복음의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세계 새벽 기도 하나로 한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이 복음의 진짜입니다. 죽이지 못 파는 위에 그런 그 피가 있는 이 나라예요. 성이 가장 역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이제 내 자신을 막 오픈으로 공개하면 이상하지만 이민 가라고 줄 섰다는 거예요. 다 가버리면 끝나버리지. 제발 가지 마시라고. 우리 이긴다고. 그 이 제 명실에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앞뒤가 없는 사람이고. 아니 근데 그 비리가 그렇게 나와갖고 있어도 무대 밀잖아요. 이 미친놈 나라예요. 그거 따르고 있는 민주당들아. 와, 야 영적인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죠. 막바지 봤는데. 또 저들은 선거 지면 다 감옥 가게 생겨. 그 막바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기도만 산다 했지 않냐. 그래서, 과연 내가 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이 나라 살린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 서울시장도 그냥 그 동생의 지지고 그러더니, 데려가보잖아요. 한순간에. 안 끝다니요. 근데 이게, 그게 이, 무섭게 깨운 거예요. 폭풍이 한번 와버리면 바다가 확 뒤집어지면서 폭풍이 안 오면 이 바다에 이 그 해변에가 오물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 바다. 근데 폭풍이 와서 확 뒤집어 놓으니까 바다가 오염 정화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데 단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근데 기도한 것 때문에 저를 먹어서 나 너무 고마워요. 그때 부산 반대 집회 설교 제가 그렇게 우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봐줬다고 정적 전쟁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얼마나 중요하냐고.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 회복하고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 뭐 수르바 모세 뭐 이상하게 들지만 미국에서 아이고 잘나다 그랬죠. 근데 지금 내가 아니, 체면 차리고 있을 필요 없어. 아, 공사를 되면 끝나본데 뭔 소리야. 나 자랑하고 싶, 자랑하려면 7년 전에 해버렸죠. 그동안 말 안 했잖아요. 진짜 안 했어요. 그 말에 못 하겠어요. 내 자랑이지.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정말 안 만나세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고 여러분 주님의 심장만 가진다면 여러분 안 모이면 저 다 아무 없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뭐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힘으로 해요? 근데 나는 우리가 하나만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사명 가지고 다음에 모여주세요. 12월 둘째 주 월요일도 오후 2시 몇 분씩 모시고 와봐. 그러면 제가 그리고 이제 끝난 날 정도 필요하면 또 이런 시간도 가질게요. 발표도 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돼요. 예, 또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오십니다. 아이고, 제가 설 자리는 아닌데
아까 저거 쓰는 카드에 함께 기도회에 쓰는데 거기 이제 제가 성자산 박훈진 목사님 전화번호를 이게 전도자로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데 그걸 못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아까 목사님 나오셨을 때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냥 있기에는 자꾸 생각하니까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박훈식 목사님이 전해주신 게 있고 제가 또 목사님 너무 외로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 벗을게요. 제가 소개를 먼저 못해. 저는 대구의 영숙계 이지은 집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사랑 회복 선교센터에 이제 전도사 공부과정 영성훈련 14년간 계시로 말씀 받으셔서 김한나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거기에 제가, 합동중앙이라고 들었던가 하여튼 2,000개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들어서 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온 거는 로데라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풀려나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 로데가 베드로 음성만 듣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그 로데라는 계집아의 심정으로 제가 나왔고 또 구약에 나아만 장군 그 엘리사 앞에 나아만 장군을 이끌은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갔던 그 계집아의 심정으로 지금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낮에 오윤경 집사님하고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윤경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셔가 그게 내일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마치고 빨리 가셨고 제가 박훈식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는 거의 박훈식 목사님이 성자산 그 최양자 원장님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이제 그 거기 계세요. 그걸로 계시는데 검색해야 되는데 보이질 않네. 이렇게 보내주는 거가 없었어요. 이게 보내주시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11월 3일인가 이거를 보내셨어요. 11월 3일날 그 전에 계속 성자산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뭐 다 문자를 보내시고 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주소에다가 꼭 한번 시청 바랍니다. 성자산에서 전한 박영우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세는 모세로 만들었다. 이걸 보내주셔서 제가 한참 처음에 제가 박영우 목사님을 이름은 모르는데 성함은 모르는데 알게 된 건 제가 70년생이에요. 이제 97년도 결혼을 하고 남편 이제 가니까 테이프에 박영문 그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 아닌데 간증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걸 잘 들었는데 그 20년 형의 목사 형의 기도로 이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간증을 한다 그러셔가 그때 그분인 걸 얼마 전에 알았고 그리고 제가 황교안님이 회개했다 이런 걸 보고 아 정말 이분이 정말 대통령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또 통화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 박영우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모세는 모세로 만들었다 딱 보고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제 황교안님하고 그 23분인가 통화하고 그걸 올리셨던 분이구나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님이 이제 그 13일을 회개하고 그리고 두 가지 한국교회 받은 거를 이제 저도 막 아는데 이제 막 돌리고 막 전하고 했었거든요. 그 이제 이런 분이 정말 대통령이 지금 돼야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랬는데 저도 성자산에 가서 이제 성자산 원장님 최양자 원장님이 자기만 혼자 천국에 입신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가버려요. 같이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이런 간증들도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높여서 가버려 천국에. 이제 그런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분은요. 그 항상 재앙장 원장님도 자기를 그러셨어요. 나는 외로운 모세라고. 그런 말씀하죠. 그래 모세가 뭘까? 이러니까 제가 또 다른 모세라는 예수님이 또 모세라고 부르신 목사님 알아요. 미국에 계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 또 모세는 모세로 만들었다 이래서 참 이게 간증 듣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한번 광주 안디옥교회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최양자 원장님은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본인이 외로운 모세라고 항상 그런 창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뭐 그런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옷이 황금 옷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저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음성도 몇 번 들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꿈이나 이렇게 돼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려고 이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저기 나연숙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운동을 하세요. 그분이 전주에 계시고 그리고 성자산도 나주에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합해서 참 목사님이 연결돼서 같이 하면 참 외롭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참 진짜 든든한 동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나연숙 목사님은 이게 천국의 지도를 유일하게 그리는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1층 천이 우리가 보이는 천이고 2층 천은 마귀가 가하고 3층 천에 그 바울이 말한 3층 천 그 위에 이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은 이게 7층 도 거기서 다시 7층으로 나뉜대요. 7층으로 나뉘는데 근데 신부에 이제 그 계급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그 계급이 있대요. 그 있는데 처음에는 흰옷 입은 반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오윤경 집사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첫째는 흰옷 입은 반열이고 두 번째는 남색 옷 입은 반열이고 그리고 셋째 옷은 황금 옷을 입은 반열이에요. 근데 남색 옷을 입은 흰 옷은 많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이제 있는데 남색 옷 입은 반열은 토마스 주남님이 남색 옷 입은 반열이에요. 그분 뭐 이단이라고 해가 책 버리신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황금 옷 입은 반열은 이제 박영호 목사님 그리고 제시카 유 목사님은 순교자이시에요. 저도 아까 저기 사장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공평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공평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미안한 자는 삼사대까지 저주를 베푸는 우리가 앞세대가 한 축복도 우리가 받고 그 앞세대가 한 그 저주들도 우리가 받거든요. 그래서 계대하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 송명이신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가사들을 다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계시로 받아가 그게 다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 예수님 그 이름, 그런 거라든지 전부 다 이제 곡을 이제 거기 김덕신 목사님, 그 분이 붙여서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송명이신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황금 옷을, 너도 황금 옷을 입게 된다고, 그분도 황금 옷 반열이에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나연숙 목사님 전주에도 이렇게 나주에도 이렇게 우군들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안 오는 분들보다 이렇게 와서 정말 박훈식 목사님 그 최양재 원장님이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이게 키우시고 하셨거든요. 목사님들 굉장히 존경하시는 제가 장례식장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박훈식 목사님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이걸 하셔요. 이게 하는데 같이 해서 연합하면 정말
다음 12월에는 그렇게 해서 연락이 되면 12월에는 더 많은 목사님 분들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 정도 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 어떻게 뭐 이것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룰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고 또 좋은 경험도 되어요. 예.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그때서 비로소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했어요. 처음부터 말 안 했어요. 그 때문에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디옥의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아, 희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 꿈을 갖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모여서 하겠다. 제가 복음의 다른 말 한마디나 했으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다 가버리지. 다 분별하고 알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아주 왔는데, 오히려 더 유익이 됐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언어 사용 자체가 신약시대에는 모세나 지금 스룹바벨 단어를 안 써요. 쓴 게 잘못된 거예요. 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들었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말했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값도 하고, 저는 그걸 자화상 받으니까 제가 그런 거 없으면 제가 설교도 못하고 넘버져버려요. 이렇게 교회가 풍지박산인데 어떻게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게 실패했구나. 그렇게 실패했구나 하면 설교하겠어요? 어떻게 세미나를 같아요? 나는 이것도 합력해서 설교할 거야 하고 그 믿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그 목사님도 잘 말한 거예요. 목사가 할 말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요. 막 여기서 말 안 하면 그 사람 나하고 헤어지거든요. 잘 해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사도를 이제 맞다. 사도만 되면 좋겠다. 내가 사도만 되면 됐지 뭘 더 원합니까? 단지 오늘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근데 가장 중심이 나가 교회가 아니고 이 나라 살립시다. 이 나라 살립시다. 살리기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고 지금 나라가 넘어지면 공산화되면 끝나요. 근데 제가 갑자기 뛰어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에 세 번 금식 승리했던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6월 6일, 8월 10일, 10월 3일 다 목요일이요. 1,000명, 1,500명 와서 금식해서 분명히 이교회 때 강의 살려있는 응답 받았겠고, 용을장 그 당시 법무장 조국에 뭐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꿔졌어요. 그리고 현재 조국이가 문 씨 오른팔이거든요. 문 씨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 다른 사람이 장하고 있었죠. 그 옛날 빚을 장한 사람, 내 희망은 다 그러겠어요. 그 싸우고 있어요. 용 잡은 거 사실이에요. 용 잡은 내일 보여줄게요. 단지 안 듣게 담임 목사의 주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어, 우리가 언어 표현상으로 그 사역이 그런 거지. 내가 홍해 가르고 있어요. 말도 아니지. 말도 아닌 거지. 단지 이 나라 한 사람 살려주겠다. 단지 그것이 희망이 없으면 이름이 오고 싶겠어 지금? 내가 특별한 강의가 뭐 있겠어? 더 좋은 강의 많아요. 집에 있어도 다 강의 들을 수 있어. 근데 이 추운데 오겠냐고. 저는 솔직히 그 의도였어요. 여러분, 동지로 살립시다. 그 뜻으로 내가 얘기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뜻 살렸고, 제가 갑자기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제가 30년, 40년 목회한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피폐되었고, 다 나간 상태에서 무슨 힘을 합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됩니다. 관계 오다네요. 여러분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다. 4년 전에 정말 꼭 그대로 됐다. 물에 빠졌는데 그때 외부에서 막 그런 겁니다.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기서 단지 공산화되면 쓰겠냐고.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순기, 김문수장 맞아요. 끝났어요. 기적적으로 지금
사단과 싸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성직해요. 그리고 같이 동지가 되고 희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런 의도지. 나 이런 사람 그러면 진작 7년 전에 보세라고 그 자랑했어야지. 이번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죄송해요. 누구 둘 중에 진짜라고 근데 그냥 자꾸 바뀌래. 난 사실 누구 비교고 싶지 않아요. 아 정말 힘들구나. 이혜경 아까 그냥 봐도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 자기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거든요.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편가르기는 아니에요. 단지 문제는 바울이 내가 내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 받음이 말씀 믿는 역사는이라 제 말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이고 억지로 미래달라 할 것 없어요. 제가 복음적인 거 진리 안 하면 아무 오락에 다놉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나 저러나 저는 그냥 평안해요. 어차피 하나님 일한다. 답은 주었다. 내일도 아니고 단지 나는 주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정말 능력 없는 것이 괜히 죄송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련하고 이 정도밖에 벌벌 떨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고 있고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모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토론 내가 설교 끝나고 딱 가버린 것보다도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딱 하나 연계 싸움이에요. 누가 진짜냐 가짜냐. 제시카의 목사 그 누구 공격했구나. 탈의가 났어. 오늘 어제 구원 넘고 다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무엇이 원인가. WC도 결국 영싸움이에요. 지금 이제. 진짜 어디가 뭐 진짜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이렇게. 그래서 영사 그래서 목사가 회개한다. 뭘 회개해요. 목사 본연의 자세 기도 말씀에 영적인 모르고 자세 목사 위치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나라 때문에 근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셔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김동우 목사님한테 일어서 주십시오. 박수 한번 제대로. 예. 이제 우리 김동우 목사님이 우리 회의 총무하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전향방이 뭐 똑소리 잘해갖구만. 자, 우리 주의 삼자 기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삼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 죄송합니다. 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네, 마스크 많은 벗고, 시간 마스크, 네. 마스크 벗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정말 아마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뭐 나 같은 게 나가서 무슨 말 할까 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된 거는 사실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었냐면요 저도 사실 주님의 음성을 실은 잘 못 듣습니다. 확실하게. 하지만 단지 이 목사님께서 계속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나 주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순교의 반열까지도 가겠나이다. 주여 한국교회 타락한 거 맞습니다. 이 미천한 요정이 알게 됐을 때 주여 그러나 왜 주의 종들이 모릅니까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저는 그냥 골방에서 주님만 사랑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서 나오거라 양들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오거라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서울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주여 저에게 예수님은 저의 생명 이상이고 예수님은 저의 전부고 저의 남편이고 저의 친구고
예수님은 저의 전부인데 그럼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하나이까 주여? 어딥니까 주님? 제가 박용호 목사님을 두둔하기 위해서 감싸교회에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정말 오해 마르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목사님 솔직히 말해 처음 만난 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그 단회적이지만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내 아들아 천금 같은 내 아들아 내 새끼야 얼마나 억울했니 외로웠니 저는 목사님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억울했니 사실 몰라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아버지 목사님을 만나게 된 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권사님 저랑 처음 저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권사님 저 옆에 계신 권사님이 증인이고 뭐 이 이상한 여자가 와서 무슨 말을 떠버리나 보자 하고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지금까지 이 작고 미천한 것을 믿어주시고 근데 목사님께 제가 처음 만난 날 제가 이랬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은 사용하시지만 만약에 이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아니한다면 사용하다 버리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구나 이 광주라는 이 간악한 곳에 이 완악한 곳에 보배처럼 숨겨두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무 검증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잠을 안 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에게 개인으로 주신 말씀도 있고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제가 사실 어제 집회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목사님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회전 초밥이 이렇게 트레일러가 돌아가면서 초밥을 이렇게 골라서 먹습니다. 근데 거기 광주리가 여러 개 광주리가 있는데 목사님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빵을 막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주여 아버지 제가 목사님께 드리지 않는 말씀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교만해질까 봐요. 또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실 것은 이곳에 지금 자기가 모세라고 한다 자기가 스룹바벨이라고 한다 라는 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제가 저기서 이제 권사님께 권사님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리겠어요. 저 오늘 말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냥 혼자 조금 이따 말하게 하고 와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사실 어디 곳곳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악하고 이 완악하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몰랐으니까요. 물론 이 척박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왔고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입술 속에서 정말 보석이 나오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이다. 제가 신앙생활 저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추진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지 말아 주실 것은 목사님 혼자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과 다리와 귀와 눈과 다 같이 움직여야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팔이 아프면 함께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니들끼리 싸우니까 애국이 아까 목사님 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국이 미혹이다고 애국이라는 그런 아주 그냥 근사한 이름으로 광명한 청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헐뜯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막 손이 뭐 눈을 찌르고 막 코를 찌르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정말 이게 확산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 이거 여기에서 그냥 일회적으로 그치지 말자. 이게 확산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성읍을 고치실 것이고 어느 시대에나 그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목사님 외모로 보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린아이처럼 늘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죄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호소합니다. 데리고 오셔서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분열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주님 오신 날 착하고 중손된 종아 그 말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오해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혹시 기도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골방에서 우리 무릎 꿇어요. 우리 정말 저 목사님 안 지 한 달 됐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목사님 안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지만 함께 해야 된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내가 너에게 보릴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이 나라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주 감사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나가서요 모세 그 스룹바벨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오늘 참 잘했어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밖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웃겨버린.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김동 목사 말 맞아요. 사도라 가라고. 맞죠. 신약의 사도지 뭐 구약까지 얘기하냐. 근데 이제 문제는 사도는 목사의 장은 되는데 북한 문제 해결은 민족 문제 해결은 사도로 안 됩니다. 저한테 민족운동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민족운동 그리고 좌파와 싸움을 그 다음에 저한테 약속 그 얘기 내가 많이 했잖아요. 민족운동 하라. 그 다음 그 얘기하면 내가 공격받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되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로 안 됩니다. 민족운동 해야 되는데 민족운동 하라 해서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건 제가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도이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민족운동과 얘기래요. 그래 민족운동 하라 하면서 좌파 아빠 싸움을 죽는다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 월남 이상재 그리고 고당 조만식, 이승만 네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선 안창호한테 반해가지고 군대를 간 거예요. 방에 안 빠지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근데 거기서 무너졌어요. 제 마음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만 개의 목사를 만 개 교회에 파송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저는 원래로 들어가면 사무엘이 삼권 장악했습니다. 나는 한교안 장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저는 사무엘 되고 싶지 다윗만 되고 싶지 제가 그 밑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이해가 되셔요? 민족운동 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런 갑다. 아니 그렇게만 하면 소화가 돼요. 그 대신 앞으로 절대 이제 그 말하지만 난 안 하려니까 그러면 이제 방해됩니다. 공격받아 버려요. 자, 우리 주사님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오늘 정말 좋은 만남이고 모임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워주시고 이 나라 살려주세요.